자, 첫 번째 종목은 네. 바로 아 이거 봐야죠. 오늘 이 한강 작가 특집이 많네요. 아 이게 책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내놓은 수많은 작품들 지금 다 동이 났대요. 맞아요. 그래서 각종 출판사 관련주들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밀리의 서재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밀리의 서재 매수 가격은요 19,000원입니다. 아, 비중은 10% 비중이시고요. 다른 계좌에 있던 작고 소중한 저의 주식 오늘 탈출 실패. 아 이거 보니까요 저는 오늘 매수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니까 계좌에 지금 넣어두고 그냥 방치해두고 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싶었는데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탈출할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오늘 뭐 밀리의 서재뿐만 아니라 출판사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탈출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아쉬움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볼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중에 하나죠. 저도 어제 그 노벨 문학상 기사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종목이 이제 예스24랑 밀리 서재였거든요. 뭐 이 종목들 생각을 하면 결국에 이 이제 흐름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결국에 이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한강 작가가 쓴 책들이 많이 판매될 것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뭐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밀리의 서재는 이제 전자책을 이제 제공하고 있죠. 전자책을 구독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구독형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뭐 소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독해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뭐 비디오 가게가 뭐 넷플릭스로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소카도 대표적인 뭐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바뀌는 미래 트렌드에 있어서는 밀리 서재라는 이런 기업이 굉장히 트렌드에 부합한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앞으로는 구독형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구독형 플랫폼 중에서 국내에서 1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 안정성 뭐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요. 단지 뭐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2분기에도 뭐 매출액이 178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35%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 정도 늘어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더 보유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탈출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못하셨던 이유는 사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이제 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매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면은 현재 지금 매물이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현재 가격대에서 매물이 제일 많이 쌓여 있죠. 결국 그리고 이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에 갇혀 있고 위쪽 아래쪽으로 보면 120이동 평균선, 60이동 평균선까지도 오늘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전고점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해서 목표가 21,000원으로 해서 21,000원에 차익 실현해서 한번 빠져나오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이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이걸로 끝은 아니거든요. 대장주가 예스24였죠. 이제 예스24가 뭐 살아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장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반해서 따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밀리 서재 목표가 21,000원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조 사토루님의 작고 소중한 주식 탈출 실패라고 하셨죠? 네,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아, 잘 된 거죠? 기다려 보시다가 19,000원뿐만입니까? 21,000원까지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2만 뭐 900원 조금 못 미치고 이런 데서 더
더 기다려야지. 100원까지 더 붙여야지. 너무 아슬아슬하게 딱 붙이지 마시고 추세장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만 원대 위로 갈 가능성 있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 수익 꼭 보시길 바랍니다.